네,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캐파 확대입니다. 엔캠의 리포트가 올라왔는데요.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. 엔캠에 대해서 중장기 생산 능력이 대폭 상향될 것이다. 이렇게 내다봤는데요. 미국 내 수요 증가로 2025년 증설 계획을 22만 5천 톤에서 30만 5천 톤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전해액 수요 증가로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 상향이 예상되는 엔캠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엔캠 같은 경우 1%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물론 유한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나 혹은 뭐 투자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네.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?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네요. 네. 월요일만 되면 안 좋은 것 같은데. 속상하네요. 네,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좀 반등을 주거나 좀 기대감을 갖는 것은 결국엔 성장 기대감이 있었던 2차전지적인 것 같아요.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고요. 엔캠도 지난주에 상승이 상당히 강했었고 오늘도 일단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액 수요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안에서의 어떤 소재 부품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 전액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? 그 안전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에 대해서 허가가 쉽게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약간 이제 진입장벽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엔캠의 시장 장악력 혹은 전 현재 시장을 뭐 다른 기업들하고 나눠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이 아니겠습니까? 어떤 사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 기업이나 막 들어올 수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미국에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공장을 좀 증설을 좀 하게 되는데 그 2차 전지 쪽은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. 그 증설을 하더라도 현재 수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, 공급이. 그만큼 수요가 뭐 계속 더 그 배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엔캠의 공장 증설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미국의 수요 증가의 그 속도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당분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좀 내재화하는 작업을 많이 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그 뭐 가격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게 이제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제품 단가라든지 혹은 수익성이 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는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면 뭐 고른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예.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뭐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. 그 작년 11월 때를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계속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주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